모두 세숫대에 하나씩 들고 있는 희한한 풍경. 귀여운 아기도 예외 없습니다. 아, 근데 애가 어른이고 왜 다 손에 세숫대를 하나씩 들고 있어요? 저게 뭐냐면 코통이에요. 에? 코통. 코통? 네. 뭔 코가 얼마나 난다고 저 그 어마무시한 통을 줘요. 좀 이따 보세요. 긴장이 많이 나와요. 세숫대야 아니 코통에 신문지를 꼼꼼히 깔고 비장하게 준비하는 두 처자들. 다리는 이쑤시개에 솜을 말아 본격 진료에 나설 준비를 하는데요. 코 속에 쏙 들어갈 사이즈로 무언가를 만들어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코 속 깊숙이 집어넣습니다. 어디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이 장면. 너무 걱정될 맛이라 그 시작은 얼떨떨하나 그 끝은 시원해질 것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작진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갑자기 코에서 무언가를 흘리기 시작하는 이분. 이쑤시개를 따라 흐르는 것은 분명 콧물. 오늘 정말이지 생전 처음 보는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콧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멈출 기미도 없이 한 통 가득 엄청난 양의 콧물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이래서 코통이 필요한 거였군요. 조금 독특한 방식에 처음엔 뭔가 쑥스럽기도 하지만 끝나고 나면 엄청나게 시원하고 통쾌해지는 기분이라는데요. 아우 얼마나 개운하세요. 그래 보고 있는 저도 숨통이 다 트입니다. 못 나와도 며칠과 반컵은 나왔겠는데. 귀까지 들렸다. 아 귀까지 들렸어요. 콧물이 계속 나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심할 때는 막 거품도 막 생겨요. 거품? 때, 네 이렇게 방울이 막 나올 정도. 단순해요. 그냥 무식해 보이죠. 굉장히 그냥 약물만 묻혀가지고 코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돼요. 근데 지가 알아서 우리 사람 몸이 알아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여기서 갑자기 드는 의문 하나. 약솜 이쑤시개를 꽂기만 하면 콧물을 줄줄 흐리는 모습이 무척 신기하긴 하지만 단순히 코 안에 꽉 차있는 콧물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걸 충분히 풀고 치료를 받으면 안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코만 빼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코만 빼는 개념이 아니에요. 풀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나요? 또 나오죠. 그럼 그게 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코에 그게 다 들어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달인의 말대로 정말 숨겨져 있는 콧물까지 다 나오는 걸까? 우선 있는 힘껏 코를 풀어봤습니다. 풀어도 풀어도 멈추지 않는 콧물. 네 번에 걸쳐 풀고 나서야 드디어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코풀기 끝. 코를 풀고 난 휴지의 무게는 8.29g. 사용한 휴지 5장의 무게를 잰 뒤 계산해보니 약 2g의 콧물이 빠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코를 세게 풀었는데 이제 더 이상 나올 콧물이 있을까 했더니만 달인의 약을 묻힌 약솜을 콧속에 집어넣고 고개를 숙이자마자 재채기를 시작하는 남자. 커다란 재채기와 함께 콧물과 콧농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 콧농의 무게만도 휴지로 푼 양의 8배. 정말 다시 봐도 놀라운 달인의 비법이야. 코에서 몇 그램째 나오는지 아세요? 네? 몇 그램째 나오고 있는지 아세요? 아니, 잘... 지금 15g 넘어가고 있거든요? 아, 나온 진짜? 양이? 보는 제작진이 더 시원해질 지경. 그나저나 대체 이 많은 양의 콧농이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얼굴 해골 뼈 사진을 찍어보면 비어있는 빈 공간이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실제 비염이 있는 분의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정말 달인의 말처럼 오른쪽 빈 공간에 뿌옇게 콧농이 꽉 차있는 상태. 깊게 들어가면 치아를 부식시킬 수도 있고 아주 심하면 여기 있는 농이 뇌로 파급돼가지고 뇌종양까지 뇌의 그 농량